안녕하십니까. 벚구경 벚구뷰경 105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벚구경 분노품의 12장에서 18장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부처님께서 지난 시간에 아사세왕에게 법문을 하시고 아사세왕의 어떤 용서를 구해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부처님께서 아사세왕에게 말씀을 하세요. 옛날 어떤 국왕이 기러기 고기를 좋아해서 늘 사냥꾼을 보내서 그물로 기러기를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사냥꾼은 날마다 기러기 한 마리씩 보내면서 왕의 밥상에 바쳤는데 그때 어떤 기러기 왕이 500마리 기러기 떼를 데리고 먹이를 구하러 내려왔다가 그물에 걸려서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자 다른 기러기들은 놀라서 날아올라 그 근처를 돌리면서 떠나지를 않았고 그때 어떤 기러기 한 마리가 화살도 피하지 않고 계속 쫓아가며 쉴 새 없이 피를 흘리면서 슬피 울자 사냥꾼은 그 기러기 의리에 감동이 되어서 기러기 왕을 놓아주어서 함께 돌아가게 하였죠. 그러자 기러기 떼들은 왕을 도로마자 매우 기뻐하면서 둘러싸고 날아갔는데 그 일이 있은 뒤 사냥꾼이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자 왕도 그 의리에 감동이 되어서 다시는 기러기를 잡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 기러기 왕은 바로 나이고 그 한 마리의 기러기는 바로 여기 있는 아난이며 500마리의 기러기 때는 바로 저 500아라하니요 기러기 고기를 먹던 왕은 바로 지금의 대왕이시고 그때의 사냥꾼은 바로 지금의 저 대바달다이지요. 그는 전생부터 항상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나는 큰 자비의 힘으로 그를 구제를 하였고 원한을 품지 않아서 스스로 부처가 된 것입니다. 하고는 대중들에게 계송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상수신신 이호지네요. 제신악행 진수덕행이라. 항상 몸을 삼가고 조심하며 성내는 마음을 잘 단속하라. 몸으로 짓는 나쁜 행 없애고 덕의 행을 닦아 나가라. 상수신은 이호지네요. 제구학은 송습법원이라. 항상 그 말을 삼가고 지키며 성내는 마음을 잘 단속을 하라. 입으로 짓는 나쁜 말 없애고 항상 법의 말씀을 외워 익혀라. 상수신심 이호지네요. 제심학념 사유 염도라. 항상 그 마음을 삼가고 지키며 성내는 마음을 잘 단속을 하라. 마음으로 짓는 나쁜 생각을 없애고 크게 언제나 도를 기억하고 생각을 하라. 절신 신원이여 수섭 기심이라. 사해 행도요 인욕 최강이라. 몸가짐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며 그 마음을 거두어 지켜라. 성냄을 버리고 도를 행하되 인욕함이 제일 강한 것이니라. 사예리만 피제 애회요 불저 명색 무위 멸고라. 성냄 버리고 교만 여이며 사랑하는 아들과의 만남을 따라라. 명색에 집착하지 않고 먹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바로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리라. 기해노 음생자금이요 사불명건 사계득안이라. 성이 나거든 그것을 풀고 음욕이 생기거든 스스로 억제를 하며
끈질긴 무명을 끊어버리면 언제나 안락할 수 있으리라. 진단와 완 애멸 의무요 노이독번 연의 범지라 언선득의 단위 무환이니라. 분노를 끊으면 누운듯 편안하리니 분발에서 음욕의 근심을 없애라. 성냄은 모든 독의 근본이 되고 마음이 부드럽고 뜻이 청정하며 말이 착하면 칭찬을 받고 번뇌를 끊으면 근심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성냄은 모든 독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항상 몸과 마음을 삼가고 조심을 해서 성내는 마음을 잘 단속을 하고 번뇌를 끊는 그러한 삶을 사시라는 부처님의 말씀 잘 새겨서 간직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SRB 불교 교육방송 법구경 법구비유경 제105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